미친 52.5. 잠깐만 다시 해보자. 대박 사건 진짜. 여러분 드디어 디데이입니다. 10월 9일 한글날. 저는 평생 한글날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. 정말로 52.5키 제가 앞자리가 2가 된 게 몇 년 만이냐면 거의 한 4년? 4년 만인 것 같아요. 제가 22살 때인가? 그때 21살 때인가 그때 51kg, 52kg까지 뺐었으니까. 와 진짜. 그리고 눈바디도 진짜 무슨 거의 뭐 엄청 말라졌어요. 저는 제가 이렇게 마른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엄청 낯설고 기분도 좋고 그리고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요. 방금 일어나서 좀 졸리긴 하지만 그렇습니다. 짜잔, 이것 봐. 저 진짜 살 많이 뺐죠. 저 체지방 40%였어요. 와. 고통스러운 부분도 물론 있지만 고통보다 얻는 게 훨씬 더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. 아주 기분이 좋네요. 살을 떠서 미안. 아 그리고 여러분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요. 바로 제가 지금 이 옷이랍니다. 이 옷은 제가 준비 중인 브랜드의 첫 번째로 나올 후드 집업 세트인데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. 이거 샘플이라서 이것도 수정을 한 번 더 할 예정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간지나는 쿠로 후드 집업 세트를 갖고 싶었거든요. 근데 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서 만들어버렸습니다. 진짜 예뻐. 등판이 진짜 예뻐요. 그래서 출시되면은 아주 등판까지 샅샅이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제 뭐를 조금 먹어야 되는데 포도를 먹을까? 포도랑 닭가슴살? 아니야, 닭가슴살 먹기 싫어. 포도만 조금 먹을래. 그리고 여러분 이따가 갖고 갈 포도 또 씻어놨거든요. 그래서 포도 들고 와서 중간에 간식거리로 먹을 거예요. 진짜 어저께 포도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엄청 참았단 말이야. 와. 살면서 먹은 포도 중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가 또 있을까 싶네요. 너무 맛있어. 그리고 지금 11시 반이니까 좀 준비를 해야겠어요. 이제 1시간 뒤에 나가야 되거든요. 머리를 한번 그냥 딱 감을까? 어제 감고 자긴 했는데 머리를 감는 게 이따 드라이하기 더 좋을 것 같아서 머리를 감고 왔고 슈레피 겟리프 트윈 패드팩 그리고 나머지 얼굴에는 홀리카에 아직 출시가 아직 안 돼서 제가 제대로 정보를 드릴 수 없는 저의 사랑 앰플 허니 앰플을 발라줄게요. 꿀광 꿀꿀 이 아침에 내려간 52.5kg는 본인 나의 무게다 라고 할 수 없어요. 진짜 그냥 딱 최저점을 찍고 바로 올라갈 무게여서 52kg에 연연하지 않을 거예요. 그거는 그냥 이런 숫자를 내가 봤었다 하는 그런 성취감? 그 정도로. 그 네일 컬러도
원래 와인색 발라놨었는데 바꾸길 잘한 것 같아요. 흰색이 훨씬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와인 너무 올드해 보여. 뭐 먹어 지금? 포도 내일 먹고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요? 너뭐 고구마나 호박 있어? 있어요. 어떤가? 둘다 있어요, 냉동실에. 고구마나 네. 호박 한 150g 정도 먹어. 150? 물 없이. 응. 알았습니다. 고구마를 먹어야겠다. 고구마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바로 먹으면 될것 같아요. 냉동실에 쪄가지고 넣어놨거든요. 선크림만 바르고 얼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박살 내고 오겠어. 고구마를 데워서 한 5분 동안 노래 좀 끄죠. 깜짝이야. 다시 시작. 응. 고구마를 데워서 갖고 왔습니다. 딱 140g이더라고요. 이거 호박 고구마인데 후후 잘 먹겠습니다. 밤 고구마가 아니라 호박 고구마라서 물 없이 먹어도 아주 먹을 만해. 그리고 심지어 엄청 꿀꿀 호박 고구마야. 아, 진짜 맛있어. 저 막국푸드에서 샀던 호박고구마 있죠? 그거거든요? 근데 처음에 먹었던 한개 빼고는 다 맛있어요. 진짜. 제 구매는 막국푸드에서. 쿠팡에서 산 거는 좀 실패했어요. 스튜디오 와서 메이크업 받고 헤어도 다 받았고 이제 촬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4시인데 아직 고구마밖에 못 먹었거든요? 오늘 세미 화이팅! 잡아요? 네, 얘가 지금 잠들 거 있어요. 저는 지금 대표입니다. 일단 저희 바지 땀 살짝 노릇 살짝만 해볼까요? 저희 바지 윗단추만 살짝 풀어볼까요? 네. 개봉한 지 얼마 된 거죠? 아, 100원이었습니다. 먹으면 안 돼요. 순서도 다 먹었어요. 방금 핑크하다고 했잖아. 핑크하면 안 봐주고 있어도 되는데? 앞으로 장장 몇 시간 남았죠? 일단 7시까지는 일단 다 씻어요. 즐겁겠죠? 아, 귀여워. 동영상인데. 잘 나왔다. 느낌은 천하 인스타랄까? 상태 풍선 한번 나오면. 이번에는 아예 소파 가운데 누워 앉아서 편하게 앉아서 네 뒤로 누우시고 오빠 뒤에 카메라 있어. 양손을 이제 그 등받이 뒤쪽에 네, 고고로 척 척하면 척이시네. 무서운데요. 아, 테스트입니다. 여기서 일단 다리가 어차피 통이 크니까 다리 좀 이렇게 라인을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.
무릎도 좀 올라가서 이렇게 그 정도. 헬스. 지금 저 카메라 왼쪽 얼굴 다 이렇게 잘 나오죠. 지금 일단 시선 처리 이쪽 카메라로 한번 할까요? 핸드폰 카메라 쪽. 약간 기대면서 눈 감아도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. 클로즈업입니다. 너무 멋있어. 카메라 한번 볼까요? 오른손 써볼게요. 오른손으로. 네, 맞습니다. 아... 천재네, 천재. 느낌 너무 좋아. 코 한번 들어도 될 것 같아요. 마무리 할게요. 하나, 둘. 네, 모니터하고. 안녕하세요. 제가 나갈 준비 한번 할게요. 아 정말. 다행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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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너무 오케이다 오케이. 아 이거 빼려면 어떻게 해요? 큰일 났는데. 심취했어 지금. 이것 봐요 여러분. 미쳤지. 아니 뭐 어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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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여러분 미친 거 아니에요? 뭐야 미친 새끼 여러분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알겠죠?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